네, 안녕하세요. 여기 민필님 무료점사 신청하셨죠? 통화 괜찮으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앳돼 보이는데. 나이 먼저 물어볼게요. 23살이요. 23살? 너무 어리지 않나. 용띠 경진생. 성씨가 어떻게 돼요? 모친 성좀 물어볼게요. 모친 엄마. 자, 쌤이 한마디만 할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혹시 집에 절이라든지 불교 쪽 이렇게 좀 많이 다니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런 용어를 잘 알까 모르겠다. 삼재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그러니까 삼재야. 올해부터, 2022년부터 삼재라는 수전이 왔는데,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22살 작년 수전부터 뭔가 내가 사회생활을, 일을 조금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뭔가 가도 윗사람한테 치이고, 무슨 일을 조금 하려고 해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계속 눈칫밥을 먹으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 그리고 본인은 누구 밑에 뭔가 다소곳하게 일할 수 있는 사주팔자, 내 직성이 그게 안 돼. 쉽게 말해서 이 소갈머리가 남 밑에서 조금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소갈머리가 못 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한 게 본인 혹시 꿈 같은 걸까요? 많이 꺼요. 작년부터 더 심해지지 않았어? 작년부터 심해지면서 이번년에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게 지금 시작한 게 올해부터 삼재라고는 하나, 선생님이 봤을 때 작년 2 공방이라고 해가지고 22살 수전부터 우리 꿈자리도 좀 많이 시끄럽고,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뭐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 자체가 지금 안 돼, 본인. 뭐만 하면 사람들이랑 마찰도 생기고, 뭐만 하면 그냥 내가 누군가 괜히 미워지고, 내가 뭐만 하면 누군가 날 굉장히 미워하고, 이게 꿈자리 몽상이다 해가지고 흉몽이다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내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스톱이 되라는 수전이야. 꿈자리도 꿈자리고, 본인 혹시 자려고 누웠을 때 있잖아, 꿈은 아닌데 뭔가 이상한 환경, 우리가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느껴요. 한번 가끔씩 뭔가 보여요. 뭐가 보여? 최고 많이 보이는 게뭐 어떤 거야? 형체가 있어? 약간 사람 형체인데 뒤로 돌아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엄마랑만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라는 사람이고, 뭔가 내가 혼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내 혼자 조금 많이 동떨어진 아이거든. 그러다 보니 내가 외로움이 좀 불러온, 뭔가 조상이 됐던 신이 됐던 그런 모르는 세계에 무언가 조금 이렇게 에어 감싸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건 우리 지금 23살 먹은 친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요런 선생님들 손잡고 점 같은 거좀 보러 다닌 적 있어? 한번 보러 갔어요. 거기서 뭐 들은 소리 없어요? 이제 가야 된다고 빨리. 그 말밖에 못 들었어요. 무단길 가야 된다고? 어머니는 아셔? 몰라. 한번 엄마 화나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어요. 쌤이 봤을 때는 네가 뭐 신가물이다, 그래 흔히들 말하는 신가물이다, 조상가물이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내가 외로움이 불러온 구신 노름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인지 조상인지 판단을 하자는 말도 안 나오고, 본인이 조금 더 마음을 조금 좀 독하게 먹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은 내 주변이 많이 시끄럽고, 잠도 못 자고, 자려고 누워도 어떤 화경 같은 것도 보이고, 지금 이 수전으로 끝났는데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본인이 눈이 조금 침침해진다든지, 지금 귀가 조금 멍해진다든지, 어지러움증 느끼는 건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몸으로도 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있잖아, 신이다 조상이다를 떠나서 언니가 물어볼게. 선생님이 영천 이씨 집안이야. 아빠 집안 진 중에 3년 한 짝으로 혹시 상났다라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3년이냐, 4년인 걸로 기억해요. 4년. 4년 전에 제가 친아빠처럼 되었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네. 근데 그 상가집을 본인이 갔어? 상주였죠. 너가? 네. 그러고 나서 네가 기분이 너무 열렸어. 그게 차츰차츰 시작이 되면서 작년부터 그게 확 이제 풍파가 시작됐다라고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할아버지 이거 임종, 네. 임종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이렇게 시신 뚜껑 덮을 때도 너가 봤니? 네. 그래, 그때부터 너가 시작이 됐어. 이게 상문사를 조금 풀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넌 지금 신이다. 예를 들어서 조상이다라가 절대 아니야.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조상이 본인이 뭐 이렇게 감겨 있다라는 것보다 쌤이 봤을 때 너는 이 집안 진중에 영천이씨야. 영천이씨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상문이 열려 있는데 그 화경을 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보면 우리가 상가집을 가더라도 돌아가신 분 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 너처럼 기운 간살이 좀 강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가 그 끝에 그 시신을 본 이후부터 이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상문의 기운 간살이 확 열렸단 말이야. 그러고부터 나서 네가 조금 타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시작된 게 작년부터 너무너무 심해졌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올해는 완전 격정으로 치닫는 해운년이야. 이거는 엄마랑 조금 의논공론 끝에 상문을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본인은 신을 받고 싶은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렇게 잠 못 자고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힘든 거야? 네. 그게 힘들어요. 그거를 어떻게 조금 해결마리를 지으면 본인이 지금 느끼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 거야. 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거는 엄마랑 맞잖아. 엄마한테는 우리 얼마나 이쁜 자식이야, 그지?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점을 한 군데 보고 왔다 그래서 엄마 나 신받아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화나. 이렇게 네. 곱게 키운 딸을 아무리 속썩인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당된다라는 소리가 얼마나 엄마한테는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무당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이야기지만은 지금 기문관세 열려서 엄마 내가 상가집을 다녀와서 지금 이런 게 좀 안 좋아 보이더래 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 엄마랑 다시 의논공론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 처세를 엄마가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쩔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엄마한테 알아듣게끔 너도 엄마한테 바라락 하지 말고 엄마는 니랑 많이 싸우는 거 알고 있지? 응? 엄마한테 바라락 거르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너가 얘기를 해봐. 저는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가 먼저 소리를 질러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무속을 너무 안 믿으시는 분이길래 안 믿으시는 분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제가 혼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 지금 나이가 23밖에 안 됐단 말이야. 네. 우리 친구가 나이가 23밖에 안 됐는데 학생 신분이 아니라 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 쌤이 봤을 때는. 부모 씨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우리 생이 있어서. 근데 이 일을 혼자 임의대로 무속인 선생님을 택일해서 지금 20대 초반 친구가 어떤 일을 감행할 수 있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 네. 뭐 어머니가 조금 너랑 이렇게 대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분명히 부모님이랑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야. 이미 이제 엄마가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 꺼내면 아예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제 얘기를 못 꺼내고 있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그냥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너무 아쉬워.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 울지 마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부모님이랑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돼. 설상가상 너가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를 혼자 이리저리 하지는 못해. 이런 무속 쪽이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돼서 뭐 이런 프로 저런 프로 있지만은 이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들고 올 때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봐. 엄마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내 눈에 이렇게 보이고 내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든데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다시 한번 엄마 손잡고 한번 절실하게 이야기를 해봐.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뭐 좀
발길 닿는 데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 자문 한번 구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다경이 문제점은 딱 그거야. 이 영천 이씨 집안에서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 상문의 이런 발달이, 상문의 이런 시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병이다 조상병이다 얘기를 하지 말고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풀어서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네.